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의 그림교실 7일차.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제가 6일차 때는 2시에서 1.2시 관련해서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2.2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1.2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2.2시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편하실 테니까 1.2시를 좀 꼼꼼히 연습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나서 2.2시를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2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2시. 2.2시는요, 일단은 눈높이 선상에 눈높이 선상에 점이 하나가 있으면 1.2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2시 같은 경우에 눈높이에서 여기에 찍던 아니면 여기에 찍던 아니면 이쪽에 찍던 자기가 원하는 곳에 찍을 수 있었던 게 1.2시였잖아요. 하지만 2.2시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선상에 지평선상에 시야의 가장 외곽 쪽에 점이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2시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 선상에서 가장 외곽 쪽 바깥쪽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은 요런 식의 방향으로 사실 선이 진행이 되겠죠. 뭐 이 사이에도 계속 막 이런 식으로 선이 있겠지만 요런 방향을 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방향을 하고 반대쪽에 여기 있는 두 번째에 있는 소실점 방향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뻗어나갑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보면 눈높이 선상에 점이 양쪽 외곽선 쪽 외곽 쪽으로 점이 하나하나 찍히고 이게 요런 식으로 방향성을 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2시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2.2시는 바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느 정도 아셨다면. 그러면 2.2시도 1.2시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2.2시에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토대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작게 줄이고 자 보면 일단은 2.2시에서는 아이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요 헛 칸을 좀 만들고 여기는 없는 부분 2.2시에서 존재하는 거 뭘까요? 1.2시에서는 깊이감이 있었어요. 한 점에 깊이감이 존재를 했었죠. 깊이감이 존재를 했지만 2.2시에서는 좌우의 깊이가 존재를 해요. 좌우의 깊이 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 깊이가 존재한다. 1.2시에서는 좌우의 깊이는 없었잖아요. 깊이 거리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2.2시에서는 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좌우의 깊이 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직과 평행선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2.2시에선 존재할 수 없는 게 높이가 존재하지 않고요. 높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게 수평선상에 같은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평도 존재하지 않고요. 수평에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글씨 왜 이러냐?
수평의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2시에서는 좌우에 오른쪽 왼쪽에 깊이 거리가 존재를 하고 수직 평행선이 존재를 하고 없는 거는 높이가 존재하지 않고 수평의 평행선이 없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것만 아시면 바로 또 건물이나 그런 거를 그릴 수 있는데 2.2시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2.2시를 예로 들어서 배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눈높이선상을 그려야 되겠죠. 눈높이선상을 여기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점이 하나 둘 색깔을 변경해서 찍어야 되겠다. 하나는 파란색으로. 자, 요런 식으로 찍어주고 여기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뭐 다양하게 있어요. 골목 거리나 그런 것도 그릴 수 있겠죠. 종이를 일단은 종이가 만약에 요런 식으로 있다면 종이가 있다면 여기다 공간을 그릴 거예요. 공간을. 그러면 2.2시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에 있는 소실점에 있는 투시를 소실선을 사용해서 한쪽에 벽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생긴 벽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 자리를 종이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걸로 갔다가 반대쪽에 있는 소실점을 사용해서 저 멀리에 있는 벽을 그릴 거예요. 헛, 헛. 그리고 이 부분을 지워주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벌써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공간이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바닥이라고 치면, 요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꺾을 수 있는 방향이 생긴 거잖아요. 공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벽이고, 여기도 벽이라고 치면, 여기는 바닥이고, 요쪽은 하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면 뭐 저 멀리 이쪽 구간을 여기를 뻥 뚫어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줘서 여기다 뭐 놀이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놀이터 들어가는 있고 뭐 안전대 이렇게 차 못 들어가게끔 있고 여기도 팻말 같은 거 뭐 무슨 무슨 놀이터 막 그런 거 또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투시 맞춰서 이런 투시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 면은 지워주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는 뭐 땡땡땡 공원 뭐 요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럼 저 멀리에 뭐 놀이기구 막 있을 수도 있고 미끄럼틀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겠죠. 저 멀리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막 모래사장 같은 거 해놓고 여기다 막 미끄럼틀 같은 거 그네를 예로 들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여기 그네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뭐 미끄럼틀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여기 뒤쪽을 또 배경으로 꾸밀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공원을 한쪽을 만들었으면 이쪽 면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변화를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투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여기서는 이쪽 투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해서 이걸 먹고 세우고 다시 투시를 먹이고 투시 먹이고 긋고 투시 먹이고 다시 먹이고 긋고 하면 요런 식으로 했을 때 계단이 만들어지겠죠. 요런 부분을 지워주면 이 공간 안에 맞는 투시에 맞는 계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지워주고요. 여기 이렇게 지워주고.